보이십니까? 오늘 UFC 부산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자, 누굽니까? 이거 누구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제출이와 안녕하세요. 제출입니다. 브이로그에서 나왔던 혁이 마, 아니 팔목 겨일이 네 팔목 같은 거 딱 확실하게 봐주라. 오늘 네 명이 같이 티켓 4장 끊고 왔는데 누군지 알죠? 한 명 없습니다 지금. 다 아시는 그 자석 그게 지금 알았습니다. 그 지금 이 중요한 거 보는데도 지각. 지각. 그냥 코리안 타임이 와서 막 GT 진짜 시계 한 차례 올려야 되고. 제가 좀 늦었습니다 지금. 아, 실내 체육관 다 왔습니다. 빨리 가서 이제 애들이랑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알죠 진짜. 세계적인 대회 UFC가 대한민국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솔직히 진짜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진짜 큰맘 먹고 이번에 거금을 들었습니다. 네. 그 저희 뭐 9만원짜리 뭐 10만원짜리 이런 티켓 아닙니다. 진짜 뜨거운 열기 한번 느껴보려고 왔는데 일단은 조금 춥습니다. 열기보다는 냉기가 더 냉기가 좀 더 있고 냉랭하고 한국 사람들이 이번 UFC 부산에 관심을 많이 안 가져주고 해갖고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는 그래도 세계적인 대회가 부산에 왔는데 티켓 예매율도 현저히 떨어지고 티켓이 비싸긴 했습니다. 많이 비싸긴 했지만 자, 일단 언더카드로 마동현 선수, 그 다음에 최준용 선수, 메인카드로 강경호 선수, 최도 선수, 박준용 선수. 고정. 아, 잠깐만, 이름 뭐지? 기억이 안 나. 최익현? 내가 임마! UFC! 파이팅! 부산! 너는 뭐 하냐 너는? 그냥 왜 왔냐 여기? 어떻게 들고 있어? 너는 안 메시냐고. 메시고. 예. 사람 많이 왔어요. 재밌어요? 어? 야, 빨리 들어가자. 잠깐만. 우리 어딘데? 2-2-7구요. 2-7. 아, 나 사람 봐라. 어, 뭐? 어, 샀나? 갑자기 여기서. 뒤에가 멋있네. 아니, 아 이거는 거꾸로 입어도 되는 거가? 아니 그냥 거꾸로 입었다. 아, 그냥 거꾸로 입었나? 마동현 경기 딱 맞췄습니다. 우와. 어딘데 여기가? 어? 개 가까운데. 엄청 가깝네. 와. 와, 생각보다 조용하다. 하지마. 와, 이게 해설이 없으니까. 차분하다. 많이 아쉽다. 아. 어, 전광판 왜 별 안 나오노? 아까부터 안 나와. 고장 나는가 봐요. 최신 선수 아빠가 오고 있습니다. 아빠가 뭐? 아빠가 오고 있습니다. 아, 뭐야? 어. 야, 이 갈고 왔다. 어, 잘한다. 이 갈고 왔다. 아, 1승 해야 되는데, 진짜. 아, 최진 잘하는데. 아, 근데 전광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고장 났다. 어, 뒤에, 여기도 지금. 전광판 고치라! 근데 바로 맞는 말 했다. 그렇죠. 어. 돈을 받았으면 서비스 없잖아. 지금 다 전광판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전광판. 갑자기 전광판이 안 나와서 이게 뭐 몇 초 남았는지 이런 걸 지금 볼 수가 없어요.
몇 분 남았노? 진짜 궁금하다. 와. 정광판 선수 이름 같다. 광판 얘기. 정광판 응원하는 것 같다. 라이트 헤비급의 전광판 얘기. 안 고치는 광판 얘기. 잘한다. 깔끔하네. 야, 최승훈 씨, 저 어대 최씨입니까? 어대 최씨입니까? 야, UFC에서 왜 갑자기 소리사, 중국 소리? 사진 찍으려 하면 돈 내줄게. 왜, 뭐, 아, 왜, 지금 뭐 하게? 어? 뭐하게? 개차장 안 해도 하지마라. 하지마라. 아 창피해. 아 창피해 씨. 아 창피해. 하지마라. 야 사람들. 사람들 야. 알았네. 아 알았다. 야 알았다. 알았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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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느낌이죠, 느낌이죠. 근데 주역 되게 뽀대 안 나네. 형이한테 뽀대 안 난다 안 했나? 됐다, 됐다, 됐다. 오, 강경호. 한국인 세 번째 선수입니다, 지금. 화이팅! 렛츠 고! 전력 제대로 갖고 왔는데. UFC에서 경기 이제 두 번째 경기입니다. 예, 예, 두 번째 경기고 예, 1패를 지금 한 상황이고 1패를 기록 중인가 선승에 예, 도전하는 예, 선수. 그렇습니다. 끝까지 실례지만 박진욱씨 애대 박진욱. 그거는 이제 경기 끝나고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박씨거든요. 규정씨가 또 귀정농파. 이런 미래한 박씨의 귀정농파 하면 또 대선을 또 따져봐야 되거든요. 조심조심. 힘을 잘 못 쓰네. 20초! 20초! 죽여! 아, 빨리! 아, 빨리 죽여! 진짜 세더라. 많이 지치게 하려고. 목소리가 원래 조금 내셔야 되는구나. 목소리는 거의 뭐 플라이급이네. 택담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싶으셨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경기는 괜찮잖아요. 이겼으니까 됐다. 저도 알아요. 모드리스가 팔다리가 일단 둘 다.
거 아니야? 아, 맞다. 저거 때문에 온 거다. 근데 한번 보내 그래도. 어. 진짜 그냥 꼬꾸라지는 거 한번 보내. 아, 다운행님 한번 뽑아주면. 2020년부터는 어떤 승리 원하십니까? 맨날 오늘 같은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두호 선수의 거의 2년 만에 복귀입니다 지금. 진짜 최두호 진짜 이번에 이겨야 되는데.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최두호 선수. 아. 완전 슈퍼 루키였는데 연패하면서 완전. 진짜 이번에 무조건 이겨야 되는. 최두호다! 오늘은 운이 아닙니다. 아이, 원!
북한은 없으리. 이제 경기 끝나고 저희 네 명이서 또 이제 술 먹으러 가는 길에 이제 마지막 인사 드리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아주 뭐 코리안 좀비 코리안 좀비 목이 목이 너무 아프다. 이게 안 지르고 싶은데 안 지를 수가 없게 만든다니까. 방금 다 나가면서 사람들도 다 되게 만족하면서 나갔는데 아까 재밌었다 이러면서 오길 잘했다 뭐 서울에서 오길 잘했다 뭐 이러면서 웃기고 진짜 이겨서 다행이고 제도 선수랑 마동희 선수는 좀 아쉽게 됐지만 오늘 둘이서 소주 한잔 하고 다음에 또 잘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고 마음이 좀 아프긴 했다만은 대한민국 UFC 파이터들 진짜 고생 많았고 좋은 경기 해주고 갖고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도 선수 마동희 선수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돼지 껍데기에 둘이서 강탈 비행시 그리고 내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조깅하는 걸로 합니다. 안녕, 가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맞습니다.